오늘 마켓나우 일부 FOMC에 대한 심층 분석 시간으로 시간을 꾸려보겠습니다. 6월 FOMC가 공개가 됐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CPI와 함께 FOMC가 모두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단속을 알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FOMC 결과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최정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 FOMC 결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날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금리 점도표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한 차례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연말 금리 중간값은 4.6%였는데 이번에 5.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내다보게다가 이제 한 차례로 수정된 것인데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인하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이보다는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 열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달래기에 나섭니다. 금리 점도표에 대해서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FOMC 의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이 연말 금리를 4.75에서 5%로 내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7명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또 4명은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즉 두 차례 인하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와 관련해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간밤 FOMC 결과와 함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같이 나왔는데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보합을 나타냈고 전년 동월비로는 3.3% 올랐습니다. 식료품인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비 0.2%, 전년 동월비 3.4% 올랐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씩 하회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형성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지는 않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미국 국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 금리가 4.75에서 5%일 확률은 40% 초반대로 전일 30% 후반대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연내 3회에서 1회로 인하의 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성명서가 공개가 됐을 때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 CPI 같은 경우에도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이번 공개를 하면서 경제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수정을 했습니까? 연준은 경제성장률은 유지했지만 물가상승률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더 오른다고? 네. 맞습니다. 네.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월에 2.4%에서 이번엔 2.6%로 높였고 근원 PC 물가도 2.6%에서 2.8%로 높였습니다. 내년 물가 수치도 각각 2.3%로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2026년부터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3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경제성장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종전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어 점차 노동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실업률은 4.0%를 유지했지만 내년엔 4.1%에서 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물가는 더 오르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조금 우려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것 같은 시그널이 지금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튀는 신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씩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최근에 마이너스 9%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은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5월부터 서서히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4월 지표들이 5월부터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부터는 미국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들이 상승될 수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27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미국 고용 시장이 아직은 견고하다고 판단했는데 많이 높게 나왔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발표됐던 4월 구인 및 이제 이직 보고서에선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다든지 뭐 ADP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 건수가 17만 3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아시다시피 이제 4월부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했습니다. 연준이 2022년에 워낙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언젠가는 망가질 것이고 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가 다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기대가 꺾였다가 이런 행태들이 작년 내내 지속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FOMC 결과 연준이 금리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선 연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파월 이장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꺾을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기대가 이제 꺾였을 경우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상황을 이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PI가 공개되고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주요 IB들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두 차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CPI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반영되게 된다면 점도표가 또 수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번까지 금리를 동결하면서 7회 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과는 조금 다른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세계에서 미국과 다른 선택을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요. G7 중에서는 캐나다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유럽 국가들이나 서방 국가들이 많은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들 나라와는 이제 경제와 물가 상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또 스위스, 스웨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유로존 물가 전망치를 각각 2.3%, 2.0%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2.5, 2.2%로 조정하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좀 이례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크리스틴 나가르드 ECB 총재가 제시한 근거는 내년 4분기쯤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작년 9월, 12월, 올해 3월, 6월 이렇게 4번이나 전망을 해봤더니 내년 4분기 물가 전망치가 1.9, 2.0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망의 신뢰성, 견고성 등을 감안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디펜던트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화 정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는 포워드 루킹으로 전망, 방향성에 기반을 두고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으로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물가 상승률은 2022년에 10월에 10.6%로 고점을 찍고 1년도 안 된 그 작년 9월에 5.2%, 최근엔 또 2.6% 이렇게 절반씩 낮아졌으니까 물가가 시간이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상향 조정됐지만 올해 기준은 0.7, 0.8%에 불과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5월부터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물가 상승률 둔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그 4월 물가 상승률이 2.7, 또
또 근원물가 상승률도 2.7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가 목표치에 가깝게 다가갔다고 보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제 성장세가 그리 탄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반에 불과한데요. 또 1분기 성장률도 연율 1.7%인데 이것도 캐나다 중앙은행의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중앙은행, 캐나다중앙은행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금리를 내렸다기보다는 뭐 둔화하는 경제성장,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 등을 지켜보니 물가 재반 여건들이 약화되고 있어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막 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유럽이 진짜 망하기 직전이다. 네. 유럽 경기 너무 힘들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그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네 그렇죠. 네, 잠정치만큼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탄탄하다. 개인들은 힘든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은 잘 나오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네.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네.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상승률만 보면은 네. 5월에 헤드라인 기준으로 2.7%, 그다음에 근원물가 기준으로 2.2%로 각각 두 달째, 석 달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린 나라들보다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점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1.3%로 깜짝 성장을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2.5%로 높아졌습니다. 주로 수출 경기에 의한 것이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로 수출보다는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할 것이라는 좀 확신은 부족해진 모습입니다. 하느니 이제 연말께 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4%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0.1%포인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망치를 수정한 것은 그만큼 목표치 도달 가능성에 좀 불안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금통위 이사록이 이틀 전에 공개됐습니다. 그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의 금통위원만 물가가 기준금리 인하 조건에 점점 부합해 간다고 평가했고 나머지 4명의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목표치 도달에 확신하기 어렵다.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 또 고물가를 경험한 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안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물가를 중점에 두고 통화 정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한 명은 좀 중립적인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 탄탄하게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금리 인하 늦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랑 지금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게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화가 없을 걸로 전망되는 점. 아, 네, 맞습니다. 그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네.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와 관련해 그 천천히 서두르자 라는 역설적인 이상한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천천히 서두르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연내 금리를 좀 내리고 싶다는 의지 정도의 표현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섣부른 금리 인하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그 섣부른 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서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너무 늦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에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 수준이 1370원대 가까이 높은 수준이고 또 유럽이나 캐나다와 달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우리나라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9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또 근원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 9월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월부터는 다시 올라갈 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1.5%였던 그 202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금리를 일찍 내렸을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마 B2일 텐데요. 서울 지역 전체 지역구에서 주택가격이 최근에 올랐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좀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또 은행권 대출은 4월, 5월 두 달 연속 6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께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리는 게 현재 한은의 정책 스탠스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너무 늦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내수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점도표 자체가 지금 1회로 축소가 됐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물가 둔화에 좀 힘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